아파트 신규 분양이 넘쳐나면서 입주 전문 대행사가 성업하는 등 입주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방분권 시민타운 미팅이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의 3선 기초단체장 가운데 한 명인 곽대훈 달서구청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의 내년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올가을 잦은 비로 농작물 피해가 많았는데 청도 감농가는 특별한 곶감 기계로 감 가공을 수월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는 주택시장 호조 속에 최근 2, 3년 사이 새 아파트 분양이 잇따랐습니다. 서서히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에만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7천 가구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투자자들도 많아서 대규모 입주 포기 현상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한 해 평균 1만 3천 가구 정도를 대구의 적정 주택 공급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 3년 사이 주택 경기 호황으로 내년도에만 2만 7천 가구, 2017년에도 1만 8천 가구의 신규 입주 물량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와 맞물려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경험했던 터라 미분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미입주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주택 건설업계가 걱정하고 있죠.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 분양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많아서 입주 시기가 되면 상당수가 입주를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에서는 입주 전문 대행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입주자 잔금 처리와 이사 일정 조정, 입주 포기자의 대체 수요를 발굴하는 등의 일을 하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자리를 잡았지만 대구에서 생기기는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는 분양만 되면은 뭐 그냥 그대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거 입주율에 대한 고민을 시공사들은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심각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뜨거웠던 주택 분양 시장의 이면에는 입주 대란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교수와 시민단체가 주도해온 지방분권운동이 대구시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가 대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방분권운동이 한층 더 내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할아버지에 중년 여성까지 대구 시민 300명이 지방분권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나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대로만 받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줄도 모르고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지방분권협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라는 토론을 통해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지 깨우쳐갑니다. 지방분권 가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권한을 또 권리를 그렇게 이제 되찾고 확인하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방분권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해 자치단체 주도의 이런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와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분권 홍보 등 10대 과제를 3년 안에 실천에 옮겨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그 타운 미팅을 통해서 그런 과제를 좀 구체화하고 또 이런 그런 과제들이 차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4개 정도에 걸쳐서 한 예산도 한 10억 정도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에도 권한과 예산을 달라는 민간 주도의 지방 분권 운동이 대구시의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내년 총선에서 달서구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바닥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3선 단체장의 등장으로 달서구 지역의 내년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대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곽 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기초단체장 역할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더 잘 사는 달서구, 더 빛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지역은 홍지만 의원 지역구인 달서갑과 조원진 의원이 있는 달서병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지에서 나오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좀 그 안에 사태 시점에 제대로 이제 정확히 국민들 여론도 안 들어보고 그 다음 안 들어보고 하려고 그랬죠. 그동안에 지지가 높았던 곳은 0이고. 삼선 단체장을 역임한 후보의 등장으로 달서구 선거판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중도에 사퇴하고 출마하는 단체장에게 불이익을 줄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체장들의 출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받고 싶어하는 게 현역 의원들의 마음이고 또 이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그 강력히 아마 주장할 겁니다. 하지만 삼선 단체장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공천 배제가 그리 쉽지 않고 역풍도 우려되는 만큼 곽 청장이 이런 점까지도 감안해 출마를 결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밤샘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공천에서 못 이길 경우에는 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 난 될 수 있지. 곽 청장의 출마 결심이 대구 경북 지역 다른 단체장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오늘 대구 중구 계산동 3.1운동길 입구에서 내년 총선 중남구 출마 선언을 하고 과학기술자와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중남구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영헌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장도 오늘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앞에서 대구 북구을 출마를 선언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창조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현장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학교를 포함한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교육부의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국립대 자율화 노력을 법으로 막겠다는 무모하고 위헌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며 자율성 훼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자문위원회가 전문성과 대표성도 없이 대학 자율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교육부는 새로운 안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가 1년 뒤에 개통합니다. 경북 북부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앙선철로 복선 전철화 사업도 진행 중이어서 경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공사가 한창입니다. 청량리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전하게 되는 안동역을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교량 구간입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대략 12%. 둘, 셋! 12개로 나뉘어진 공구 가운데 의성지역 구간이 오늘 마지막으로 착공되면서 충북 도담에서 영천까지 145km 전 구간에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중앙선은 경부선에 이어 제2의 그 간선철도입니다. 간선철도의 기능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완공 시점은 2020년 말입니다. 예산과 설계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졌습니다. 중앙선 전체로 보면 청량리에서 원주까지는 이미 복선화돼 있고 원주 제천 구간은 2018년까지, 도담 영천은 2020년, 영천 신경주는 2018년 완공됩니다. 따라서 도담 영천 구간이 완공되는 2020년이면 중앙선 전체가 복선 전체화됩니다. 기존 최고 시속 120km에서 250km로 높아져서 청량리에서 의성까지 2시간 8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다만 안동에서 의성을 지나 영천까지의 구간은 유일하게 단선으로 착공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도청의 배후 지역으로서 또 서울과 거리가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성의 발전에 뭐 획기적인 그런 전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원주에서 여주를 거쳐 성남으로 가는 철도 건설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경북 북부와 서울 간 거리가 보다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대게 잡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의 불법 포획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수산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연안과 근해 모든 곳에서 대게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대게를 포획할 목적의 통발 어구 사용은 수심 420m 이상의 근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연안에서는 자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부 어빙들이 그 수익성이 높은 대게 암컷 및 새장 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여 대구 등 내륙지에 유통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앞으로 수사기관과 연계해서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불법 대게 포획 사범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4명이나 구속되는 등 점점 조직적이고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대게 단속을 통해 50건에 60명을 적발해 59명을 불구속 처리했고 올 들어서도 24건에 45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암컷 대게 압수량이 5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대게 자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1월 30일자로 대게 포획금지 기간이 해제되었습니다. 단 암컷 대게나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경상북도는 민간 감시선을 운영할 계획이고 오는 2019년까지 266억 원을 투입해 동해 대게 자원 회복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교사 B씨가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자신의 아들을 나무라면서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격분해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대구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내일 서울에서 열릴 민중대회의 집회 자유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 행진을 경찰이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복면을 쓰고 집단 행동을 하는 시위자를 연행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건 반인권, 반민중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가을 비가 잦으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곶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도의 일부 농가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군의 곶감 농가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이 물러져 선풍기를 쉼없이 돌려보지만 곶감마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최근 기온이 높고 비가 잦아 이곳뿐만 아니라 상주, 영동 등의 곶감도 60%가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실 곶감 농가는 다 망쳤죠. 왜냐하면 한 달간 일기 좋은 날이 한 3, 4일밖에 안 되고 한 5일 가까이 다 매일 비 오고. 하지만 청도 농가들은 농촌진흥청이 최근 보급한 감 가공 기계 덕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많은 떫은 감이 손질되자마자 저온, 저습도, 저압 상태 등을 맞출 수 있는 가공 기계로 들어갑니다. 날씨 걱정 없이 반건지는 3일, 곶감은 5일 만에 만들어집니다. 자연 건조할 때보다 시간은 10분의 1로 줄고 당도는 비슷해 농가 수익은 기계 도입점보다 50%가량이나 늘었습니다. 비가 와도 상품성이 좋고요. 어디든 간에 모든 것을 그 균일하게 모든 상품이 좋고 판매도 좋고 또 맛도 좋고.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반응이 좋자 청도 20여 농가에 보급한 감 가공기계를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기후 조건에 상관없는 곶감 방건지 제조기를 곶감 생산농가에 더욱더 활기차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진화하는 농작물 가공기계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뮤지컬 노트르담드 파리 오리지널 팀 공연이 오늘부터 이달 13일까지 계명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뮤지컬 로트르담 드 파리는 지난 1998년 첫 공연을 했고 한국에서는 2005년 초연때 흥행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 11만 명이 찾는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초연 때부터 주인공 콰지모도 역을 맡은 맷 로랑과 클로팽 역의 루크 메빌 등 원년 멤버들이 무대에 올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대구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대구 시향을 3년도 맡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예술단 감독심사위원회를 열어 줄리안 코바체프를 대구시향의 상임지휘자로 3년간 다시 위촉하기로 하고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코바체프의 건강이 좋아졌고 뛰어난 음악적 통솔력이 대구시향의 연주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재계약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TV토론 시사톡톡은 오는 8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리는 로봇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앞두고 로봇산업의 발전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구 경북 지역에는 연관산업과 관련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로봇산업 공동체를 폭넓게 구성해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로봇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지검 형사 3부는 주유소를 차린 뒤 가짜 서류를 판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